이번 3월달 강사 시험 강의 평가는 한 달 동안 선생님들께서 그 강의하셨던 그 교재 내에서 출제를 했고요.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할까 싶었는데 그 모의고사가 좀 지난 학년 거가 돼가지고 수학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모의고사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신 내용 교재 범위 내에서 했고 이제 난이도는 이제 좀 강의하시는 것도 좀 어렵게 그렇게 했는데 워낙에 좀 이제 교재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뭐 그대로 낸 경우도 있어요. 만약에 교재가 쉽게 가시는 선생님들은 좀 변형을 해서 좀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. 먼저 그 최현 선생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중등 3학년 문제 색분필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서 잘 해주셨습니다. 그 다음에 강영 선생님께서 1번, 2번 이제 하셨는데요. 강영 선생님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수업과 무관하게 좀 출제가 된 부분이 좀 있죠. 왜냐면은 수원수트에서 냈는데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부분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어떻게 수원수트반을 이제 어떻게 맡으실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고자 그런 취지에서 냈기 때문에 아마 매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으셨나 좀 싶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출제하는 기준이 이제 뭐 문제 자체가 뭐 그냥 흔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학생들 뭐 흔히 뭐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출 문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주로 내고 방금 전에 하셨던 이런 문제들도 이제 뭐 수투를 하시려면은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또 재평가도 하시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뭐 문제 좀 많이 열심히 많이 풀어보시라고 뭐 경험을 많이 쌓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권정화 선생님 1번 문제 조금 잘 하셨는데 좀 자신감 있게 좀 더 하시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고요. 2번은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좀 설명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. 그리고 김영호 선생님께서는 뭐 1, 2번 정말 아주 좀 길게 막 그냥 끌 수 있는 문제인데 아주 그냥 아주 스피디하게 아주 그냥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하셨고요. 김호영 선생님께서도 그 첫 번째 도용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아주 그 잘못하면 되게 복잡할 수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잘 끊으셨습니다. 그 다음에 박명윤 선생님께서는 1번은 잘 하셨고 2번 같은 경우가 조금 정돈된 좀 설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판소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. 또 끝무렵에 우리 윤혜령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지정을 잘 해주셨습니다. 그 다음에 윤혜령 선생님께서도 1번 잘 하셨고 2번도 아주 그 야무진 강의를 잘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임창훈 선생님 역시 1번 문제 도용 문제 그 임창훈 선생님께서 이제 도용 중학교 도용 문제가 이제 조금 약간 아킬레스건이었다고 저는 봤는데 이제 점점 아마 그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그 아주 아이디어가 아주 빛났던 그런 1번 풀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잘 하셨어요. 잘 하셨는데 이제 6건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으면 좀 이렇게 덧붙여서 그러니까 풀이 이후에 6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정성진 선생님 1번 상용모구 문제는 잘 해결하셨고요.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그 문제가 이제 사실은 그 선생님께서 갖고 가시는 그 교재에 센 수학 미적분 원에 있는 문제였거든요. 그래서 뭐 그대로 냈습니다. 뭐 변형하지 않고. 근데 그냥 아마 생각에 그냥 문제를 너무 그냥 탁 보시고 이렇게 너무 쉽게 보셨던 거 아닌가.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잡히게 된 경우가 있어요. 우리가 수업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학생들은 뭐 어떻게 잡히든 잡힌 거니까 뭐 당연히 컴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좀 정확한 문제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. 수업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
예, 최종 선생님 1번 잘하셨고, 2번 같은 경우에, 예, 좀 문제가 복잡했었죠. 그래서, 이제 선생님께서 그 EBS 수능 특강을 교재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, 고3 반에 했는데, 역시 마찬가지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, 문제가 복잡해도 교재에 있는 거니까, 또 잘못 풀면 또 컴플이 나오죠. 예, 그렇기 때문에, 뭐 복잡한 건 저도 내기 싫은데, 예, 그래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, 선생님이 좀이라도 더 간결하게 선생님께서 해주신 설명을 듣고 싶어 해서 학원에 오는 거니까 좀 더 간결한 풀이를 좀 추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최주영 선생님께서는 두 번째 문제, 2번 문제 하셨는데 조금 욕심을 부리면 좀 더 간결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었고요. 그리고 끝으로 한승 선생님, 예, 한승 선생님, 예, 1번 문제 정말 아이디어가 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수고 많으셨습니다.